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오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는 장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폴라 프로에서 나온 숄더 리그예요. 완전히 일체형이고 하나 구매를 해두면 추가적으로 뭐를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고도 본격적으로 숄더 리그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0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거를 추천을 하지는 못하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촬영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접히기 때문에 좀 컴팩트한 가방에 넣기도 유용합니다.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팔이 내려오게 되고요. 손잡이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깨에 올렸을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열리는 게 더 있는데 이것도 안쪽으로 잡아서 열면은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도 부분, 길이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위로 카메라를 올리게 되는 건데 이대로 바로 어깨에 올리셔도 되긴 하지만 얘 버튼을 누르고 열면은 90도 안쪽으로 넣어서 파지를 하면 더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 버튼을 다시 눌러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열게 되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리그 셋업을 하다 보면 높이 때문에 내가 무선 팔로우 시스템이나 렌즈나 매트박스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치에 맞게 올려가지고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 부분을 양쪽으로 4개를 풀어주게 되면 위치를 옮겨가지고 모니터를 내 손앞에 빼지 않더라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올인원 시스템이에요.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가장 뒤로 보낸 다음에 카메라 무게가 가장 무거운 쪽이 어깨, 그래서 여기 셋업을 하고 난 뒤에 카메라 앞에서 매지감을 꺼내서 모니터는 제 앞에 배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올인원 시스템이나 금액적으로나 다른 숄더 리그를 셋업을 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쓰기만 하면 가성비 매우 괜찮겠네? 야외에서 필드에서 많은 장비를 안 쓰고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촬영에 한 번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핸들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구형 핸들이고 이번에 제가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바꾼 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핸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신형 핸들로 전 세계적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본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얘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한쪽은 계속 이렇게 무한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움직이는 것들이 자기 혼자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한 쪽에 얘기를 하니까 새 걸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교체가 된 제품인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끝내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사무실에 놔뒀다가 다시 숄더 리그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가지고 딱 꺼냈는데 기존 구형 핸들에는 여기 숫자가 박혀 있었거든요. 여기 1번과 1번 사이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두고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한쪽 면이 놀더라고요. 얘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교환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제품이 괜찮다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조금 심하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로 교체가 된 겁니다. 교체가 됐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유격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격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 길이를 조금 늘리고 나면 이 유격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신형으로 바뀌었으면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같은 위치에 놨을 때 왼쪽은 유격이 좀 덜해요. 근데 오른쪽은 흔들려요.
이 두 개의 유격도 지금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 걸로 교체가 됐는데도 잡았을 때 오른쪽만 이렇게 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정말 기분 좋게 사용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어깨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걸쳐야 파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흔들림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 손을 앞으로 좀 당기면서 어깨에 확실하게 좀 걸어줘야 돼요. 근데 걸고 이렇게 소리가 제가 엄청나게 세게 민 건 아니에요. 조금 안정화를 잡으려면 이 뒤덮개 좀 거치를 한 다음에 살짝 손으로 밀어줘야 떨림에 더 버틸 수가 있는데 오른쪽이 흔들리죠? 그리고 뗄 때마다 이런 소리가 조금 들리다 보니까 이건 소개하기가 좀 뭐하다. 사용은 하겠지만 솔직히 이 폴라프로 브랜드에 맞는 이 가격에 맞는 제품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보통 제가 다른 제품을 리뷰를 하면 장점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들 말씀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못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순화를 하면서 얘기는 다 해요. 예전에 어떤 브랜드랑 협업을 하다가 리뷰가 아니라 광고를 거의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을 넣었던 거를 전체적으로 다 빼달라고 하고 뭐 수정사항이 20가지인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리뷰 광고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요것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됐었는데 제가 뭐 리뷰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리뷰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제품에 출시된 컨셉에 맞게 장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컨셉은 좋아요. 근데 단점이 치명적이다 보니까 혹시나 폴라프로 피부 숄더리그 시스템을 보고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단점이 있더라,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 이거 정도는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잘 사용을 할 건데 확실하게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때 제대로 사용을 해보고 제대로 된 멋있는 리뷰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